많은데. 파전에 배추전, 양념 불고기와 싱싱한 채소까지 푸짐한 저녁상이 완성됐다. 뒤늦게 먹을 뽁 터진 나은은 꽝손이 아닌 복손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운다. 오늘만큼은 걸그룹을 내려놓고 고기와 소시지를 섭렵하는 은지. 다 모았어? 야, 회장님 먼저. 자, 오늘 우리 초대해 준 우리 창조한테 고맙고, 29회 1929회가 재경 천지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재경 천고 청마하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청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개가 언제야? 끝내주네. 아, 이런 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마당 있는 집이 우리 진짜 아니, 너무 아파트, 오랜만에 와. 아파트는 답답이요. 야, 사투리 좀 쓰지 마. 이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지. 이게 뭐 내가 저기 서울에 재수하러 왔다가 사투리 써갖고 학원에서 퇴원당했고. 사투리 썼다고? 우리. 아이, 그러나고 많이 오지세. 나 진짜라니까? 수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다시 천안으로 내려갔다가 학교 늦게 갔잖아. 그래서 늦게 갔구먼. 이, 아, 나 보라포 죽는 줄 알았어. 카트야! 오, 야. 뭐 한기 극장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너무 이야기를 잘했어요. 근데 나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뻥이죠. 어떤 거요? 아니 고등학교 뭐 저 입시학원에 갔는데 사투리 때문에 수업 방해된다고. 아 진짜 아, 진짜. 학원에서 잘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망신스러웠는데. 사투리 쓴다고? 네. 그러면 수녀님도 웃어갖고 수업이 안 돼요. 수녀. 사투리를 얼마나 썼길래?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말 써야지 왜 서울 와서 그 당시에 요요 쓰는 게 네.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쓰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나만의 어떤 작은 고집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도 있었어요. 네. 뭐 충청도의 네. 어떤 고집이 있고 나도 경상도의 고집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 사투리를 잘 안 고치는 네. 거거든요. 당근이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쟤들 배를 굶었는데 일단 배부터 채우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같이 네. 그러면 함께 네. 하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드세요. 쌈을. 네. 오늘 또 먹방을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되네. 네. 먹음직스럽게 적당히 구워져 큼직하게 자른 고기는 싱싱한 쌈에 어머니표 쌈장을 만나 근사한 안주로 변신했다. 첫 쌈은 다 같이 브라보. 오늘만큼은 걸그룹을 내려놓고 고기와 소시지를 섭렵하는 은지. 상추로 입을 푼 호동은 거대한 겹쌈을 입속으로 꼬린시킨다. 이게 뚱뚱이 아니다. 대단한 친구 대단한 친구. 쇠주 한 잔과 함께 술술 넘어가는 동창생들의 맛있는 저녁. 배너리도 오신 분이고요. 21회쯤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전국 방송인데 한 번 일단 그 본인 소개를 좀 하면 어떨까요? 일단 아버님부터. 아 저는 천안고등학교 29회 아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면 선생님들도 다 저 기억하실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 안 일으키고. 선생님들 예전에 속 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천안고등학교 29회 우리 동창생들이고요. 야, 근데 일단 동안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완전 막내 동생같아 지금 그 느낌에는. 염색을 해서 그렇고요. 우리 동기들 모임을 하고 있는 살림을 좀 맡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군복 입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아. 30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30년. 네.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해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서 또 영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해외 수출 수입하시는 분 오세요. 이거를 프로그램 최고의 수혜자신데요. 대사도 알리고. 제가 볼 때 이거 다 편집될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 학창시절 때 반장은 누구였어요? 조금 이따 올 텐데. 반장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예. 이거는 돈 호동이가 오늘 초벌이고. 이거는 어머니 오늘 너무 이렇게 초대해서 감사하다고 정성 들여서 어머니 이 쌈은 천안 장사 쌈입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예, 천안 장사 쌈 예, 감사합니다. 예. 마누라 그거 먹고 오래 살아.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네. 집에서 동창들 내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네. 사실 그 아내분이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닌데. 아니 그냥 왜 일도 많고 힘든 거 하니까 네. 이만큼도 부담이 안 되셨어요? 예, 저는 뭐 매일 와도. 그럼요. 진짜요? 그러면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오는 걸 워낙에 좋아해요. 되게 처리를 네. 잘 해주시나 봐요. 이런. 왜냐하면 이런 거 뭐 일단 준비만 해주면 알아서 먹고 다 하니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와, 예. 매일 오면 어떻습니까? 매일 와도 괜찮아요. 정말 매일 옵니다. 네. 아, 매일 와도 괜찮아요. 매일 와도 이 소고기 구워주실 겁니까? 그럼요. 아 고기가 없으면 나를 굽면 되죠. 아이고. 이제 감사하시죠. 아, 제가 잘 이렇게 오늘 동창이니까 그냥 호동이 그냥 반갑다 그러면 친구야 그게 외치면 되겠네요. 네. 반갑다. 친구야. 축하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예 어제 재놓은 거여서 오실 줄 알았나 봐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랑 네. 순나 씨 너무 예쁘다고 막 이 말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네네. 에이핑크 아세요? 그럼요. 저 이번에 신곡 나오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오늘 이제 함께 식사 성공해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이 지금 저희가 네, 아니 괜찮아요. 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 파전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비 오고 네, 비 때문에 딱 오늘 너무 잘 비가 오르게. 오는 날이 파전이 최고거든. 야. 우리 저 고생 저희들 때문에 괜히 오유 쓸고 계시고. 반찬 너무 많은데. 파전에 배추전, 양념 불고기와 싱싱한 채소까지 푸짐한 저녁상이 완성됐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 감자탕. 감자탕. 네, 네, 네. 살살 발라 먹어. 야 위에 네 이거 어머니께. 아 왜 어머니 거? 네. 그걸 이제 어머니가 워낙 맛있게 끓이시니까. 지난주 편의점에서 맺힌 한을 집밥으로 원 없이 푸는 경규. 맵지 않아요. 뒤늦게 먹을 뽁 터진 나은은 꽝손이 아닌 복손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운다. 에너자이저 아이들도 맛있는 한 끼로 에너지 보충 완료. 지우 다 먹었으면. 다 먹었어요? 벌써? 아이고. 먹었으면 놀이방 가서 놀고 있을래? 그것도 다 먹고 가야겠다. 넌 아직 아니야. 너네 좋아하지만 아직 안 돼. 학교 수업하시고. 네. 집에 와서 또 애들 케어하시고 밥 먹고 그러면 진짜 힘드시겠다. 네, 2차전이에요. 네? 저희는 2차전이라고요. 2차전. 네, 이제 1차전은 학교에서 이제 애들하고. 네, 하고. 2차전은 또 다시. 2차전 또 한번 하시고. 네. 와이프가 제일 힘드시. 몇 학년 담임이십니까? 1학년이요. 1학년? 네. 1학년이면 지금 딸보다 한 살 맞네요. 네, 맞아요. 그죠? 8살. 네. 그럼 지금 저 지우도 보면은 지우도 막 날라다니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 날라다니지 않아요? 네, 이제 제가 있는 학교가
여기 오셨다시피 네, 이게 오르막, 산이죠? 네, 네.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지치시는구나.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네, 도착하면 지쳐요. 네, 맞아. 올라오면서 땀 흘리고 하시는 거는구나.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체력을 그런 데 또 소모하고 나쁜 데 쓰지를 않으니까 좀 순해. 나은이는 쟤 뒤로 생각하나? 숙소랑 집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집에서 많이 먹어, 숙소에서 많이 먹어? 근데 집에 있어도 밥을 잘 못 먹어요. 왜? 요즘 이제 컴백 다이어트? 네. 저 오늘 그래서 방송을 되기로 뭐 너무 좋아요. 약간 핑계 겸 네, 핑계로 그냥 진짜 맛있어요. 예능 뉴페이스는 이제 먹방 뉴페이스로 변신했다.